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가지 또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네. 애착을 잘 형성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네. 우리 지겹도록 듣던 얘기 민감성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아, 민감성이요. 민감해야 애가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지 왜 좌절하는지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뭐 들어줄 수가 있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동시성과 상호성이에요. 합쳐서 동시적 상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거를 커플 댄스에 비유하고 싶어요. 커플 댄스요? 예, 그러니까 둘이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우리 춤을 추면 갑자기 여자가 몸을 뒤로 확 젖힐 때 남자가 손을 안 대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덜러덕 넘어지죠. 덜러덕 넘어지겠죠. 다 이렇게 스텝을 밟을 때도 한 사람이 뒤로 가면 한 사람은 앞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바로 동시적 상호성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웃음을 치는데 엄마가 딴 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기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막 그냥 자기 드라마 보면서 이제 좋다고 막 애기한테 막 깔깔깔거리면은 그러면 뭔가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적 상호성은 같은 것을 둘이 함께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마치 춤추는 거와 똑같은 네.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상호해성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함께 상대에게 주목하는 거를 좀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머님들도 이렇게 주로 막 책만 읽어주고 애를 어디 가서 이렇게 놀리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만 하지 같이 저런 동시적 상호성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아이. 그리고 상대의 신호에 맞춰서 자기의 반응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니까 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저런 것들이 저런 동시적 상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산만함도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만하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다라는 거는 집중을 하려면 상대를 보고 거기에 신호에 반응을 적절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거 하다가 관심 없으면 저기가 혼자 딱딱 그래요. 저런 상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산만함도 많이 기인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양육자가 많이 보여줘야 돼요. 애착은 제가 잘 달라붙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달라붙겠어요. 맨날 인상 5만상 찌그리는 사람한테는 달라붙고 싶지 않아요. 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애착 형성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아이를 잘 살펴서 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아이가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다양한 발달 자극을 제공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애착 형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